네, 안녕하세요. 스파이럴 캐치의 팀장 타샤 우고우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제 강연에 와주신 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게임 캐릭터 현실에 소환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처음에 넷마블에서 이제 이렇게 강연 연락을 받고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떠올려 봤는데요. 저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게임 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게임 광고 모델이라는 특이한 직업으로 전직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겪고 인생을 지내왔길래 이렇게 게임 캐릭터를 현실로 소환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그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군단의 심장, 스타크래프트 군단의 심장 캐리건 코스프레 사진입니다. 이 사진으로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고 제 팬분들이 이 자리에 이제 그때부터 팬이 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시기도 하지만 또 저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오고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고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은 오고온이고요. 닉네임 타샤로 제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프레는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25년째 코스프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력으로는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지만, 국내로는 AMD 코리아 홍보대사, 그리고 국외로는 트위치 글로벌 홍보대사 등을 역임하면서 여러 가지 코스프레 활동을 해왔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포트폴리오로는 블리자드나 라이엇사의 이제 광고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하기 전에 살짝 저도 제 경력이 얼마든지 잘 모르겠어서 코스프레 숫자를 카운트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코스프레를 프로젝트를 진행한 건 600건 정도가 되고, 그리고 게임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게임 코스프레 진행을 했던 거는 약 2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프레 목숨을 걸고 인생이 코스프레인 것처럼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강연을 할 순서인데요. 이제 코스프레의 뜻과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 이제 10대에 제가 코스프레를 즐기던 이야기, 그리고 20대에는 게임 개발자가 되어서 이제 일을 하던 이야기, 그리고 30대에 다시 코스프레로 돌아와서 그냥 코스프레가 아니라 게임 광고 모델로서의 코스프레를 즐기던 이야기, 그리고 스파이럴 캐치가 어떻게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이 이제 강연에 나왔으니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코스프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게임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코스프레의 뜻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코스프레는 어떠한 것이다라고 정의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코스프레,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옷을 입고 그것을 즐기는 놀이이다. 그리고 코스프레는 뭐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코스프레를 검색하면 대부분 정의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도 코스프레라는 단어 자체가 그 단어 자체를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검색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프레의 기원을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현재 코스프레에 대해서는 사실 말들이 많아요. 할로윈이 코스프레의 시초다. 아니면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됐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코스프레 행사와 가장 닮아 있는 기원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39년 월드콘이라는 행사인데요. 그 행사는 세계 SF 대회라는 큰 행사에 부속으로 있는 월드콘이나 작은 행사였습니다. 그 월드콘은 사실 시작된 게 1939년부터 시작이 됐고 중간에 세계 2차 대전이 열렸을 때 잠깐 중단됐던 것을 제외하면 지금까지도 계속 열리고 있는 역사가 깊은 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서 편집자이자 소설가이던
그 포레스트 제이 에커먼이란 분이 미래인 의상, 지금 가장 왼쪽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이 의상을 처음으로 입고 나왔던 게 미국 코스프레의 시작이라고 보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그분이 입었던 의상의 사진이고요. 그분이 이제 자기 포트폴리오로 올린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 1960년대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스타워즈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SF 의상들을 따라 입는 유행이 확산되면서 코스프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늘어난 코스프레는 이제 일본으로 넘어와서 일본 코스프레는 1978년에 가나가원 아시노코에서 개최된 제17회 일본 SF 대회에 보시면 여기 화성의 비밀병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SF 소설인데요. 이 SF 소설을 코스프레한 로레리어스라는 그룹의 이 코스튬 플레이어가 일본 최초의 코스프레라고 지금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이제 아카라는 단체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지금 날 시간이 1992년도였습니다. 그때는 사실 일본 문화 개방이 되기 전 시기였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코스프레 대회라는 명칭보다는 가장 무도회라는 명칭으로 대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무도회로 시작된 이 소규모 모임이 이제 점점 일본 문화 개방과 맞춰서 점점 코스프레 인구가 늘어나면서 현재 스파이럴 캐츠 팀이 등장하는 것처럼 코스프레 인구가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코스프레 역사에 대해서 되짚어봤는데요. 사실 코스프레를 이거다 저거다 딱 정의하기보다는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슈퍼 히어로물을 보면서 어깨에다가 망토를 두르고 나는 뭐 무슨 무슨 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친구들과 같이 노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로 이미 훌륭한 코스프레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코스프레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e스포츠 팬분들 그리고 게임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무척 팬이고요. 그래서 이 페이커 선수가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 페이커 선수가 작년에 2023년도에 롤드컵에서 우승을 했을 때 그때 퍼졌던 밈이 있습니다. 약간 숭배라고 하면서 이제 페이커에 대한 밈이 많이 퍼졌었는데요. 네. 네, 승비해야 됩니다. 정말 저도 좋아하는데 그 글을 보고 저는 코스프레를 떠올렸습니다. 어떤 글이냐면요. 오늘부로 페이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오늘부터 지지 관계에서 벗어나 페이커와 나는 한 몸으로 일체가 된다. 페이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세상에 70억 명의 페이커 팬이 있다면 나는 그들 중한 명일 것이다. 중략하겠습니다. 세상에 단한 명의 페이커 팬도 없다면 나는 그제서야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페이커, 나의 사랑, 나의 빛, 나의 어둠, 나의 슬픔, 고통, 안식, 마지막으로 페이커, 나. 제가 이 글을 가져온 이유는요. 어떤 대상에 대한 열망, 동경, 사랑의 마지막은 그 동경하는 대상과 일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튬 플레이어는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정말 나와 나처럼 내가 그 캐릭터가 되어보는 것, 덕질의 가장 끝판왕이 코스프레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이 글을 보고 코스프레가 떠올라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코스프레의 역사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린 시절 제 모습인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게임과 당연하지만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저는 일단 용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 용산 던전이 있는 용산 그리고 전자랜드 그리고 e스포츠 문화의 발상지인 그 온게임 내 e스포츠 스타디움이 있던 곳이 용산이고요.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를 가면 이제 신작 게임들을 무료로 플레이해 볼수 있게 그 게임 가게 아저씨들이 밖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작은 미니 게임기를 밖에 놓아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무료로 그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맨날 가서 이렇게 맨날 게임을 했었고요. 거기다 저는 이 작은 오락실 이미지를 넣은 이유가 이모부가 반포에서 오락실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이모부 집에 놀러 가면 이모부가 딱 동전을 이만큼 수북히 저한테 주시면서 자기 가게니까 코인 다 넣으면서 마음대로 놀아라라고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저한테는 디즈니랜드였고 저는 애니메이션이랑 게임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왔고 그래서 오타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타쿠로 자라난 10대에 저는 코스프레를 바로 시작하게 됩니다. 코스프레를 처음으로 시작한 거는 1999년 국제만화 페스티벌이었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했을 때는 이 처음에 했던 약간 좀 촌스럽고 네, 어설픈 코스프레였어요.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히진 않았었고, 그리고 사실 약간 그때 소심했던 때라서 친구들하고 조용히 즐기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 코스프레 매력에 대해서 점차 알아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무대에도 올라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엄청 소심하고 말도 잘 못했던 제가 코스프레를 만나면서 정말 성격도 밝아지고 진짜 어렸을 땐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고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는데 이때 코스프레를 계기로 저는 제 성격도 많이 달라지고 그제 인생 자체가 코스프레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프레를 하면서 게임이 점점 더 좋아졌고 저는 이 좋아하는 게임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고요. 아는 분을 통해서 게임을 배우게 되었는데 지금의 스파이럴 캐츠 대표님이신 신메님이 제 게임 개발 공부하던 스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 아카데미에 따로 들어가진 않았었고 그분 밑에서 한 그분이 코스프레 그러니까 게임을 배워가지고 취직하려면 한 4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4개월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빡센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4개월이 진짜 금방 지나갔고 정말로 4개월 뒤에 게임 개발자로 취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기뻤는데 정말 기뻤는데 막상 게임 회사에 들어가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임 회사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중소기업 게임 회사였어요. 그래서 취직했는데 처음에 어렸을 때 생각하던 게임 개발자는 게임 개발하는 사람이니까 집에서 내 맘대로 엄마한테 이제 눈치도 안 보고 게임해도 될것 같고 회사 가서도 게임하면서 돈벌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e스포츠 대회나 아니면은 e3라든가 뭐 도쿄 게임쇼 그리고 지스타 그런 곳에 제가 만든 게임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사람들한테 막 강연도 할수 있고 화려한 게임 개발자의 삶들을 보면서 그런 저도 그런 것을 꿈꿨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말단 직원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이때 제가 게임 개발 할때 그림 일기를 그려서 했던 거였는데요. 정말 맨날 목욕도 못 하고 왜 이렇게 그놈의 야근은 많은지 야근은 맨날 하고 그리고 뭔가 일을 하면서 보람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약간 멋있고 장황한 그러니까 약간 멋있는 건물, 멋있는 캐릭터들은 다 위에 분들이 만듭니다. 저는 돌이나 풀 그리고 배경 그다음에 옆에 이제 피어 있는 들꽃 그런 것만 만드는 나날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보람도 없고 지쳐가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게임이 출시되었다면 저도 지금 제가 어떤 게임을 출시했다, 어떤 게임 개발자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만들던 게임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려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만들었던 배경들이랑 그 제가 만들었던 텍스처들은 아예 세상에 빛을 못 보고 그냥 그대로 사장되게 됐고요. 사실 그것도 정말 슬픈 일이었는데 중소 게임 회사에 안 좋았던 점들 중에 하나가 월급이 좀 밀렸었어요. 그래서 월급이 밀렸는데 게임 회사가 망하니까 게임 회사에서는 지금은 돈을 줄수 없고 일단 너가 쓰던 컴퓨터라도 들고 나가라라고 해서 제가 쓰던 컴퓨터와 모니터를 들고 이제 저는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택시 안에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게 20대 내가 선택한 길이었는데 회사는 망하고 돈도 못 받고 이게 이상한 길로 접어들었나, 어떡하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게임 회사로 가자고 했던 신매님을 좀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네,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게임 개발 경력이 있었기에 스파이럴 캐치로 전향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게임 개발을 하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제가 5년 뒤, 6년 뒤에 스파이럴 캐치를 하면서 많은 것들이 그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3D를 배워서 그것으로 코스프레 소품을 만들 수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쌓은 미술 지식으로 제가 도시카라든가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됐고, 가장 중요했던 건 제가 게임을 만들던 개발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게임을 홍보해 달라는 의뢰가 왔을 때그 게임이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는 마음. 저는 게임 개발을 해서 런칭을 하지 못했지만 런칭을 한그 게임들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게임 개발자분들, 마케터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팬분들에게도 전해졌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게임 개발을 했던 걸 되게 많이 후회했었는데 지금 정말 현실에,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 실패했던 저의 기억들도 모두 다 지금의 저를 만드는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임 개발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 이제 취미 코스프레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게임 개발을 할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나한테 주는 보상이다라고 생각해서 게임 개발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게임 개발하면서 약간 벌어둔 돈도 있겠다. 제 그냥 모든 돈을 다 코스프레에 씁니다. 근데 이게 코스프레가 돈이 많이 드는 취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재정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래서 묘책으로 일단 제 코스프레 옷을 한번 그 중국 코스프레 옷을 일본 옥션에 올려봤어요. 근데 코스프레 옷 제작 단가는 그때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작비가 5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일본에서 제 옷을 70만 원에 사는 거예요. 엄청난 수익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신매님이 듣고 이거는 괜찮겠다 싶어서 저한테 투자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동대문에 조그만 사무실을 내고 저는 그때부터 그냥 일본의 코스프레 옷을 팔기 위해서 미친 듯이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이제 보아행코 코스프레 사진인데요. 거의 1년에 한 200건 정도가 넘는 코스프레 의상을 판매하면서 계속 코스프레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어떤 것에서 구애받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코스프레 옷을 만들고 난 즐기고 의상은 팔고 그냥 정말 덕업일치였던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계속되면 좋은데 사람 인생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가 규모가 커져서 이제 동대문에서 일하다가 압구정으로 옮겨온 사무실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압구정에 들어와서 사실은 저는 금방 떠나게 될줄 알았는데 지금도 10년째 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록치 않은 게 일본 옥션에서 계속 옷을 팔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본 환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제 코스프레 옷을 팔아도 별로 수익이 안 남는 거예요. 예전에는 1,400원대, 그러니까 엔화가 1,400원대던 게 900엔대로 떨어집니다. 무려 이제 500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차이에 일단 어떻게든 압구정에 사무실도 차려서 지금 월세가 한 달에 막 300씩 나가고 막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든 메꾸기에 그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시도를 해봅니다. 지금 도레미님의 사진인데요. 프로필 사진 스튜디오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웨딩 스튜디오도 해보다가 망해서 또 이제 가족 사진 스튜디오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2년 동안 계속 줄줄이 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진짜 너무 힘들었었고요. 진짜 이게 내가 막 열심히 한다는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잘 알고 뭔가 준비를 해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깊은 생각을 한 가운데 신매님한테 제가 코스프레라면 내가 그냥 조금만 돈을 벌, 그러니까 적게 돈을 벌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은 정말 열심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코스프레 사업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해주십시오라고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정말 저는 코스프레 아무거나 다할수 있다, 뭐든지 다할수 있다, 그러니까 일만 가져와 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신부님이 그래 알겠다 하면서 그때 저희에게 코스프레 일을 물어다 주시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언어를 잘 모르는 건지 정말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다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그 국내에서 게임 코스프레 이제 일을 봐서 일을 하는데 일정이 말도 못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손은 언제나 지금 보시면은 한번 비면은 그 나아갈 때쯤 다시 또손 비고 코스프레 소품 만들고 일어나면 또 소품 만들고 에너지 드링크 먹으면서 계속 코스프레 소품을 만드는 그런 나날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좀 힘들었던 것은 스파이럴 캐치가 인지도가 좀 많이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회사에서 정말 수직 관계로 게임 회사는 갑, 스파이럴 캐치는 을, 저희는 컨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상을 마음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뭔가 어레인지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정말 복잡한 컨펌을 통과해야 되는 의상을 계속해서 공장처럼 찍어내는 분위기여서 이때 저는 갑갑함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파이럴 캐치에 또 빛이 들어옵니다. 어떤 것이냐면 2012년도가 돼서 게임계에 부흥이 옵니다. e스포츠 산업이 정말 발전하고, 그리고 디아블로 3, 스타크래프트 2 등의 블리자드 이제 신작 게임들이 발표가 되면서 스파이럴 캐치 코스프레 광고팀을 찾는 곳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때 신규 멤버인 도레미도 영입을 하고, 네, 슈퍼 아이돌 우리 도레미 양을 영입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메님이 이때 저희가 일이 많아지니까 본격적으로 신메님이 저희 대표가 되셔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스파이럴 캐치를 제가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코스프레 대표가 될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협상을 잘 못합니다. 영업을 잘 못하고 협상도 잘 못해요. 잘할 줄 아는 건 코스프레뿐이에요. 그래서 막상 이제 협상 자리에 가니까 신메님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건을 막 옆에서 막 얘기를 막 잘하면서 거의 1억 정도 되는 수준까지 협상 비용을 막 올리는 걸 보고, 아, 나는 그냥 코스프레 옷 열심히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신메님이 외적으로 대표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그 신메님이 리딩을 따르고, 그리고 도레미가 이제 내적으로 저 서포트를 해주면서 완벽한 현재 스파이럴 캐치 트리플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스케일이 점점 커진 스파이럴 캐치는 이제 AMD 코리아 홍보대사도 하고 글로벌로는 트위치 TV 홍보대사도 하면서 점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진은 저를 이번에 불러주신 넷마블에서 진행한 코스프레인데요. 이때 넷마블의 모나크라는 게임을 코스프레 했었어요. 근데 이때는 스파이럴 캐치의 인지도가 뭐다? 많이 올라갔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진행할 때 넷마블에서 많은 부분 어레인지라든가 저희의 연출 그리고 저희의 제안을 많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말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인벤 코스프레 갤러리에 저 사진 하나만으로 조회수가 100만 뷰를 찍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스파이럴 캐치의 콘텐츠가 확실히 영향력이 있구나, 광고성이 있구나라고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사실 그때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 팀은 게임 개발자들이 구성원입니다. 게임을 정말 잘 이해하고 게임 개발자분들이 어떤 중점으로 이제 게임을 어필하고 싶은지 잘 이해하는 팀이기 때문에 광고를 맡기시면 효과가 좋을 겁니다라는 저희의 프랜차이즈가 잘 먹혀들어서 스파이럴 캐치는 계속해서 일을 많이 받게 되고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무렵 저희는 미국에서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에 받았을 땐 반신반의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희한테 나는 페리스 힐튼 매니저야. 너네를 매니지먼트 하고 싶어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페리스 힐튼? 신메님이 그 사람 메일을 받고 솔직히 좀 웃어넘기기도 하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 약간 우습게 보면서 대충 넘깁니다. 근데 그분이 약간 열이 받았는지 저희를 미국에 초대합니다. 제이슨 무어라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초대한 미국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참여한 행사가 이 사진의 AX입니다. AX는 애니메이션 엑스포라는 LA의 큰 컨벤션인데요.
거의 지금 현재 한국의 지스타와 규모를 비교하면 한국의 지스타는 20만 명 정도가 오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애니메이크스포는 40만 명 정도가 참가하는 약두배 정도의 규모가 큰 행사예요. 그래서 그 행사를 갔을 때 저희가 가장 놀랐던 거는 이 지금 패널들이 저희 팀을 보기 위해 줄을 서고 모여주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는 새에 스파이럴 캐치가 미국 레딧이나 그외 커뮤니티에서 사진들이 많이 돌면서 사람들이 이미 저희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를, 그러니까 제이슨 모어가 저희한테 연락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제이슨 모어는 정말로 페리스 힐튼 매니저셨고, 그리고 미국 LCS 피니스원 구단주셨고, 연예계에서 대표고 정말 많은 커리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바로 신메님이 계약을 했습니다. 아, 옳다구나. 이분과 함께라면은 저희는 잘할수 있겠구나 싶어서 계약을 맺고, 이때부터 스파이럴 캐치는 국내 활동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진행했던 코스프레 이벤트였고요. 이날 이 이벤트를 라이엇 그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순식간에 좋아요 수가 6만 회를 넘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많이 외국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요. 그 외에 뭐 페리스 힐튼 매니저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러 연예인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가장 왼쪽에 보시면은 이분은 마이크 모하미 대표님, 그리고 오른쪽에 저 가운데 있는 신사분이 제이슨 모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카이리 어빙 선수와도 사진을 찍게 됐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지미추 선생님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적도 있고, 이매진 드래곤스, 그다음에 에반룹스, 그래서 할리우드 파티에도 가보고, 제가 게임 개발자 때는 진짜 꿈도 못 꿨던 일들이 거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국내 활동에서는 사실 저는 이게 좀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거였는데, 드라마에 출연한 일도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 코스프레녀 1, 코스플레이어 1뭐 이런 식으로 역할이 갔었는데, 이때는 역할이 e스포츠 스타디움에서 사인회를 하는 스파이럴 캐치로 출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이 뭔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에 정말 기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일하면서 가장 기뻤던 건 페이커 선수를 만나서 함께 촬영을 했었던 일입니다. 정말 이게 바로 그냥 성덕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랑하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네, 자랑할 만하죠. 하나 얘기하자면, 제가 코스프레 옷을 입고 있었을 때 저를 못 알아보셨는데, 제가 사인해 주세요, 그래서 성함이, 제가 타샤님, 타샤요라고 했더니 페이커 선수가 타샤님이세요라고 알아봤을 때저 진짜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마무리로 게임 코스프레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스파이럴 캐치가 2020년도에 또 다시 이렇게 하락을 맞이하는 시기가 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네. 저희 팀은 오프라인 행사에서 주로 일을 하는 팀이었는데, 이 오프라인 행사가 금지되고 현저히 줄어들면서 정말 1년에 10건도 안 되는 일이 진짜 물밀듯이 들어오던 게, 옛날에는 한 달에 3번 하던 일들이 이제 1년에 한 10건도 안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힘들었었고, 이 코로나가 바꾼 거는 또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이었는데요. 원래 PC로 많이 나오던 온라인 게임이 많이 나오던 시절에서 모바일 게임이 많이 나오는 시절로 가는 거는 언제나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코로나 때문에 좀더 빨리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바빠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가만히 온라인 게임을 한 진짜 5시간, 6시간 죽치고 하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젠 핸드폰으로 정말 많은 콘텐츠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도 많아지고, 넷플릭스, 유튜브, 정말 콘텐츠들이 많아져서 뭔가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시장으로 변하는 거는 더 이상 저희가 막을 수 없이 그냥 순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파이럴 캐치는 사실 일을 많이 했던 게 온라인 게임 회사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으로 홍보를 하는 콘텐츠를 홍보를 하는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모바일과 동영상 중심의 유튜브 플랫폼이 이제 많이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저희는 어느 순간 그 시장에서 조금 뒤처지게 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께 하면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나 인생은 우여곡절이 있고 인생제사 세옹지 마라고 하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 저는 지금의 스파이럴 캐치가 다음에 나올 스파이럴, 다음 시대의 스파이럴 캐치에 도움이 되는 자양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지금도 유튜브 그리고 SNS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 앞에 강연자로서 서게 된 것도 저희가 새로운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강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게임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인지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정말 아픔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선선히 나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거의 다 마무리가 왔는데요.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은 순 우리말로 나다운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은 나다운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오그라드는데 저는 앞으로도 제 나이에 맞춰서 저다운 코스프레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머니가 되면 할머니가 할수 있을 만한 코스프레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를 보여드리고, 여러분도 나이가 들고 그때도 계속해서 게임을 좋아하고 사랑해 주신다면 스파이럴 캐치의 아름다운 컨텐츠를 계속 보시면서 응원해 주고 박수 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어설프고 첫 강연이라서 좀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할수 있게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그 스파이럴 캐치, 넷마블 문화재단과 게임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의 스파이럴 캐치를 있게 해준 게임 유저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 그리고 저를 10년간 지지해 준 저희 스파이럴 캐치 스태프분들과 저희 팬분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의 스파이럴 캐치를 기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강연자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오고은 팀장님을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 네. 엄청 막 지금도 떨리신다고. 너무 떨려요. 전혀, 여러분 느끼셨어요? 아니, 강연을 너무 잘하셔서 날 놀리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능수능란하게 오늘 강연 너무 재밌게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Q&A 시간을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사전 신청을 하실 때 이제 미리 남겨주셨던 질문 중에서 이번에도 하나를 한번 뽑아봤어요. 네. 박지혜님 계신가요? 박지혜님 손한 번만 들어주세요. 박지혜님, 오, 앞에 계시는구나. 오늘 일찍 오셨나 봐요. 네. 열정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게임이라는 같은 주제이지만 각각의 직업에 대해 다른 매력을 느끼셨기에 게임 광고 모델과 게임 개발자를 모두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두 직업에 대한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과 두 경험이 시너지를 낸 부분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 끊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두 경험, 어떤 시너지를 냈을까요? 일단 시너지를 낸 부분은 게임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시너지를 가장 많이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임을 이해해야 그냥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게임 개발에서 이제 좋은 캐릭터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게임을 정말 좋아해야 좋은 캐릭터, 그리고 좋은 배경, 그리고 좋은 시놉시스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코스프레도 이제 게임을 잘 알아야 유저분들이 이 게임 캐릭터에 대해서 어떤 걸 가장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포즈를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게임이랑 공통 분모를 정확히 잘 이해해야 그둘다두일 모두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둘이 낼수 있었던 시너지는 사실 그냥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게임 개발자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 약간 아쉬웠던 점들, 뭐 홍보하고 싶었던 게임을 런칭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그 스파이럴 캐치 코스프레 팀을 하면서 아,
열심히 게임 개발한 게임 개발자들의 그 마음을 이해해서 제가 저는 게임 개발을 하면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 성공하신 게임 개발자분들의 정말 이 자식과도 같은 이 게임을 제가 제대로 홍보하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게임 개발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기 때문에 네. 더욱이 더 애정이 가셨을 것 같아요. 디테일이 네. 정말 다르더라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이어서 질문을 주셨는데 네. 게임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게임에 대한 이해도와 게임 캐릭터 의상 자료부터 성격까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코스프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코스프레에 있어서 이게 취미 코스프레와 프로 코스프레가 좀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취미가 아니라 지금 프로 코스튬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프로 코스플레이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취미 코스프레는 본인이 온전히 즐기는 데 중점이 있어요. 하지만 프로 코스튬 플레이어는 내가 즐기는 게 아니라 유저분들이 즐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 만족으로 코스프레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저한테 안 어울리는 코스프레 캐릭터를 선정하게 돼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캐릭터. 근데 사실 코스프레를 성공하려면 저처럼 약간 강하게 생긴 사람은 강한 캐릭터를 해야 되고 도련이처럼 귀엽게 생긴 사람은 귀여운 캐릭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시너지가 좀 더 잘 나고 시너지가 잘 나오는 코스프레를 했을 때 유저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그건 있었어요. 그 코스프레를 시작할 때 나는 내가 이 캐릭터가 정말 좋아서 이 게임 캐릭터가 정말 좋아서 난 이걸 하고 싶은데 그 캐릭터는 저랑 안 어울려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프로로서 포기하고 저한테 어울리는 쪽 코스프레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좀 약간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택해서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유저분들한테 정말 반응이 좋고 그 캐릭터가 사랑을 받으면 사실 저도 정이 별로 안 가던 캐릭터도 많은 분들이 와 잘했다 막 짜짜짜 박수 쳐주시면은 그때는 그 캐릭터를 제가 좀 사랑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프로 코스튬 플레이어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유저분들이 만족하는 코스프레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철학입니다. 이게 순서가 또 이렇게 되는군요. 네. 행복해서 웃기도 하지만 웃으면서 또 행복을 느끼듯이 네. 결국 그걸로 칭찬을 받으니 내가 네. 그걸 사랑하게 되고 제가 좀 귀가 얇아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성격인 네.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박재님 어떠세요?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이렇게 우리 박재님께서 또 사전 신청을 통해서 질문을 주셨잖아요. 야, 이건 정말 너무 부러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혜님께 드릴 선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예. 이건 제가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아케인 바이 코스프레를 라이어사의 의뢰를 받고 직접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작했던 자켓인데 사실 두 벌을 만들었었습니다. 여분으로. 그래서 제가 입었던 이 자켓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와, 지혜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부럽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네. 나중에 코스프레 혹시 도전? 아, 그래도 재밌을 것 같고 진짜 그냥 액자에 걸어놔도 작품일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좋은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계속해서 또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빔빨라요. 자, 그럼 일단 두 번째 분, 네,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전부터 굉장히 팬이었었고요. 저는 웹개발자로 10년 정도 일했었고 지금 IM 택시에서 웹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스프레를 시작을 해서 햄찌라는 걸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항상 꿈이었던 분이 타샤님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를 시작하면서 저도 제 월급을 싹 다 30대까지 벌어놓은 걸 다 코스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일과 꿈을 병행하기에는 너무 이제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지 뭔가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울컥하신 네. 것 같아요. 이게 워낙에 오랜 네. 팬이시고 또 예, 롤모델로 네. 또 만나셔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실까요? 아, 아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코스프레를 좋아한다는 마음은 사실 바뀌진 않거든요. 한번 이 취미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구멍이가 탈출구가 없는 곳이에요. 코스프레는 한번 시작하면은 네 그만두지 못하는 이제 진짜 탈덕이 없는 그런 취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처음에 코스프레 했을 때 매력이 있고 그걸 사랑하는 마음은 이제 10분 네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프로로 전향을 하게 되면 사실 여기서 성공하고 좋았던 인들만 제가 사실 자랑하려고 많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프로로 했을 때 난관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도 있고 캐릭터를 하게 될 때도 있고 또 돈에 이제 부딪힐 때도 있고 사실 제 생각은요 자기 자신이 정말 하고 싶다면 충분히 지금 자기 자리에서 자금력을 많이 확보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든 한 2년, 3년 정도의 일정 시간 기간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지금까지 벌었던 돈을 투자하면서 딱 그때까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해보자 라고 하고 나중에 정말 그때 안 된다면 그때 포기하는 그리고 시작하시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프로로 전향했을 때 단점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프로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프로로 코스프레를 활동하게 됐을 때 단점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내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네,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현실적인 네, 답변을 주셨어요. 네. 진짜 다들 그 내가 하고 싶은 일 아까도 또 비슷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나 잘하는 일을 해야 하나에 대한 것이 참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2, 3년 동안 미련 없이 해보시라는 네, 팀장님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꼭 더 큰 무대에서 함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한데 저희가 촬영 비동의 구역에 계신 분께서는 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카메라가 있는 쪽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이 앞쪽 안경 쓰신 분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세종대학교에서 사업 PM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작가를 목표로 국문과에 진학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그 과정이 실패를 하게 되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게임 업계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전공이 전공이다 보니 이제 관련 전공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이 길로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들더라고요. 이제 팀장님께서도 개발자로서의 그런 실패를 경험하신 뒤에 코스프레 모델로서의 이제 길을 찾으셨지만 이 길로 이제 나아갔을 때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냥 저는 제 입장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성격이긴 한데 저는 뭘 하나 시작하면 그냥 포기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와서는 스파이럴 캐치가 성공했다, 잘 되었다라고 해피엔딩을 하지만 그 중간에는 현 시점처럼 이렇게 하강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 그냥 논리는 제 그냥 개똥 철학은요. 결국에 마지막에 인생이 이렇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올라간다면 그냥 그거는 지금 내려갔던 것도 결국에 성공을 위한 발판?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 실패하는 시간 동안 견디는 게 정말 많이 힘들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견디고 그냥 그리고 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좋아하는 일이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힘들었던 시간도 버틸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너무 부족한 질문에 죄송합니다. 그 답일 것 같아요. 좋아하기 때문에 버틴 네 덕업일치가 이렇게 힘든 일이라서 아 저도 굉장히 너무 공감이 가가지고 저도 굉장히 늦게 이 게임 쪽으로 들어온 입장에서 진짜 그 다 견디면서 결국에는 좋아하는 거 하는 게 낫겠다
내가 덜 벌도 뭐 이런 네. 생각으로 했던 것 같거든요.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너무 죄송한데. 네. 괜찮으세요? 그러면 질문. 아니 저렇게 폰을 네. 번쩍 귀엽게 저렇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귀엽네요. 네. 아, 제 2의 타샤님을 꿈꾸고 있는 아. 고등학생입니다. 아, 저는 타샤님처럼 우월한 몸매나 외모를 가지지 못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네,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건 정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답변인데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전혀 작지 않으세요. 네. 네. 정말 좋은 몸매를 가지고 계시고 정말 코스튬 플레이하기 적당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오. 게 저는 사실 그 코스프레 모델은요. 키가 크고 막 늘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코스프레는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들은 이렇게 큰 캐릭터들도 있고 뭐 사실 중간 사이즈도 있고 정말 작은 소형 사이즈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키나 체구가 사실 코스프레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코스프레는 작은 캐릭터 뭐 예를 들어서 뭐 얘기하긴 그렇지만 노움도 있고 그리고 사실 거인족도 있고 미녀 엘프도 있고 그리고 귀여운 꼬마 마법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캐릭터 스타일을 밀고 나간다 그러면은 그 캐릭터가 필요한 곳에서는 그분을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캐릭터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신다면 그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곳에서 이제 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신체적인 네, 한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 없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하고 싶으신 코스프레가 있었어요? 지금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서 아, 네 어떤 쪽으로? 저는 그냥 취미를 가장한 프로 코스어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송해요 질문 그만해야겠다. 네, 아니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고등학생이시면요, 아 어떻게 성장할지 몰라요 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희 팀도 사실 그 캐릭터가 가장 좀 뭐냐 필요했어요. 그 귀엽고 작은 캐릭터, 작은 분. 그러니까 귀여운 캐릭터를 소화하실 수 있는 분 필요했는데 저희 팀에는 아쉽게도 막 이렇게 다 멀대 같은 애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키 작은 분은 코스프레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캐릭터마다 워낙 천차만별이잖아요. 게임이 정말 한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다양한 이 말 그대로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의 개성을 살린다면 좋은 예, 코스프레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Q&A 시간까지 좀 재미나게 즐겨봤습니다. 진짜 더 질문하실 거 많은 거 너무 알고 팀장님 보내기 싫은 것도 알겠지만은 또 시간 관계상 아쉽게 여기까지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한 말씀 좀 해주실 말씀 마지막으로요.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사람을 이루는 거는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사실 그 사람 자체가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팀을 이번에 이렇게 강연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기억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스파이럴 캣츠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계속해서 남을 수 있도록 좋은 그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재밌는 이야기와 즐거운 콘텐츠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 스파이럴 캣츠를 있게 해준 저희 팬분들 그리고 게임 유저분들 정말 정말 머리 숙여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아름다운 오고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